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써이자라고 하는 어조사 이자의 쓰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도 상당히 많죠. 자, 오늘도 좀 조사해봤더니 6가지 정도의 쓰임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죠. 첫 번째, 도구 수단으로 쓰여요. 뭐뭐로써, 뭐뭐 자격으로써 한번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의, 초계, 문신, 입 내각 하였다 라고 하는 글씨인데요. 정조가 그 처음 과거에 입극하면 처음 합격한 사람을 다 이렇게 규장각에 모아서 공부를 시켰던 게 초계문신제인데요. 그때 나왔던 문장이에요. 상이 초계문신으로 정약용이 그렇게 됐다는 표현을 쓰는 글귀인데, 일찍이 초계문신, 나는 처음에 입문한 문신으로서 내각에 들어갔다 해서 뭐뭐로서 자격이라고 표현하는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을 다 끌고 와서 어떤 도구인지 수단인지를 알려지는 어조사로 쓰고 있습니다. 어조사들은 보통 뒤에 있는 것들을 끌고 와서 어떤 의미를 주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으로서라고 도구와 수단 역할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구분하시고 문장 보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죠. 방법인데요. 뭐뭐로서입니다. 이 책인 지신 책기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인자가 오면 다른 사람이고 몽기자가 오면 나예요. 남을 꾸짖는, 우리 어조사지 배웠죠. 뭐뭐하는 이런 주격이네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서 다른 나를 꾸짖다. 자, 다른 사람 꾸짖는 마음을 이게 뒤에 걸 다 가지고 와서 또 한 번에 으로써 해주고 나를 꾸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고는 좀 전치사 역할을 좀 하죠. 그래서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나를 꾸짖어라라는 표현에 그 절에서 이게 으로써 방법을 뜻하는 각이 됐습니다. 아까는 사람이었죠. 사람의 어떤 자격으로서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서 이렇게 쓰였던 거. 세 번째 볼까요? 이유일 때가 있는데요. 때문에, 뭐뭐 때문에. 자, 이치자입니다. 치, 강절, 설이 유존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강하기 때문에 부러지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생존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해야 아주 부드럽게 되는 구절이에요. 이는 굳세기 때문에 부러지고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생존한다. 때문에 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고 하니까 쉽지만 또 문장에 보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시간을 뜻할 때도 있어요. 뭐뭐에. 그래서 뒷문장을 또 다 갖고 와서 시간을 딱 한 장을 지어주는데요. 고구려상이 춘 3월 3일에 제천급 산천신하였다라고 해서 고구려가 제천행사를 하는 구절 소개하는 문장이에요. 고구려는 항상 춘 봄 3월 3일에 제사를 지냈다. 어디에요? 하늘에. 또 어디에요? 산천에. 누구한테? 신. 급자는 엔드. 산과 산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해서 뭐뭐에 뒤에 부분에 시간을 올 때는 무조건 앞에다가 써이자를 써서 끌고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가 항상 춘 3월 3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 하늘과 산천 신에게 지냈습니다. 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보죠. 말리을리처럼 연결해 줄 때도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거는 우리 보통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이자가 있었어요. 살신이 성인이다. 자, 내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다. 그냥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신성인이라고 하는데 굳이 있다면 연결을 해주는 거죠. 두 자씩 해석을 하게끔 하고 연결. 내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게 하다 해서 말리을리하고도 바꿔서 쓸 수도 있죠. 순접으로.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갈 때도 많이 쓰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셨어요. 마지막인데요. 제일 많이 쓰는데 이
뭐뭐라고 여기다 한데 엄연히 말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도 한리자 용법을 할 건데 써이자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윗자가 있었는데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생략해놓고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써이자가 아니라 뭐뭐라고 여기다인데 윗자를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린 써이만 보고도 여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시 한번 보죠. 선제 불이신 비비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선제께서 유비를 뜻합니다. 유비, 신은 제갈량이에요. 신을 낮 비루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여겼다가 이자잖아요. 근데 안이불자가 왔으니까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를 잘 고용하셔서 이 많은 업을 이루실 때 쓰셨다 해서 출사표에 나온 구절인데요. 선제께서 신을 아주 낮고 비루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처럼 선제 여기다인데 여기다 이 위를 써야 맞지만 써이만 쓰고도 그렇게 한다. 이위 용법에서 한리자 용법에서 다시 한번 써이자와 꼭 짝꿍을 이뤄야 뭐뭐라고 여기다가 되거든요. 한리자가 여기다의 위자가 돼서 그래서 여기 보면 선제께서 나를 신을 낮고 비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 여겼다. 이렇게 해석도 된다는 거. 써이자는 보통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쓰기도 하지만 자격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허자의 쓰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